나 이제 서른 하나인데 뭐 내가 뭐. 아니 근데 보는 방송 아니야. 그치. 그게 나한테. 안돼. 영지 많이 힘빨렸어. 나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어. 안녕들 하시오. 저번 주에 그냥 네 발 사족 보행하는 망나니로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오늘 나올 여성 게스트 아주 고즈넉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온실 속 화초 같은 여성이에요. 천천히 우아하게 달려보려고 오늘은 블루베리 마가리타 한번 준비해볼게요. 블루베리 마가리타. 아, 제조법을 몰라. 아, 데킬러 일툼 오온스. 얘는 뭐예요? 어? 어머. 약간 요즘 인스타 감성 카페 보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아, 이거 괜찮다 이거. 블루베리를 잊죠 뭐? 어머, 어떡해. 난장판. 자, 어때요? 어, 섹시해 지금. And lime illtum o. 전환 끝. 사용했어.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짜는 게 나아. 나 이거 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 저는 이렇게 격식 있는 술을 하나 만들었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블루베리 마가리타. 이거 블루베리 올려줘야죠. 에? 없어졌네? 먹으면 먹을수록 블루베리가 드러나고 블루베리의 존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외곽내유 형식의 칵테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쪽이랑 조금 결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못 본 줄 알아요. 얼추 비슷하다. Hey, hey, hey. No 분주, no 분주. We have to focus. Stop doing 분주. We have to focus. 이게 제일 분주. 어. Okay. 영지야. Okay. 영지야. Hello. 오, 너무 예쁘다. 뭐야? 뭐야? 어, 너무 예쁘다. 영주 왜 그래? 어? 저 이거 언니랑 약간 톤 맞춘 거예요. 아, 톤 맞춘 거? 네, 네. 어?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까지는 없지? 어, 네, 앉아주세요. 어디 앉아요? 저기. 아, 오케이. 어, 너무 예쁘다. 아, 뭐야? 머리 아니야. 아, 진짜 예쁘다. 아니, 여기 예쁜 사람이 원영 씨도 나오고. 아니, 많이 왔는데 그 내가 너무 예뻐서 좀 이렇게 좀 어? 뭐야? 아, 영지 너무 좋아. 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언니. 근데 나 화장실 가. 아주 온실 속 화초 같은 여성이에요. 어, 내가 미안해. 너 뭘. 언니, 언니 스타는 미안하다는 말 절대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너도 미안해 하지 마. 고마워요. 그럼 너라고 해도 돼요? 네, 당연하죠. 너도 그럼 미안해. 설레! 너도 그럼 미안해. 오케이, girl, sit down. 쉬었어. 이렇게 안 앉아 있는 사람 처음이야. 보통 사람 앉고 싶어 하잖아요. 언니 왜 안 앉아 있는 거야? 아, 슈퍼스타 이영지 만나가지고 너무 떨려. 언니, 괜찮아요. 내가 이거 만들었어. 너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블루베리 마가리타요. 어, 진짜? 어, 짠. 주량이 약하다고 들었어. 언니, 언니 너무 무한하다. 조금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영은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죠? 아, 아닐 너무 거예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응. 그럼 언니 오늘 그거 다 마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더 마시지. 진짜로? 더 안 그래도 내가 쉐이커에 음식에 마시고. 언니 술 한잔 하고 온 거 아니죠? 그 지금 그냥 괜찮은 거죠? 아니 영지 텐션이 워낙에 높으니까. No. 우리가 약간 좀 캄한 무드로 가기로 했어. 캄한 무드? 술 마시고 사족보행하는 무드로 좀 가기로 했어요. 아, 그러면은 얼마나 마셔야 되는 거지? 언니 주량이 어떻게 됐지? 그저께 내가 이제 응. 영지 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네. 나온다고 네. 내가 주량이 얼마나 될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 응. 그 소맥. 어. 소맥을 처음 마셔봤어. 언니가 소맥을 처음 마실 나이가? 내가 서른 하나니까. 어머. 소맥을 처음 마주봤어요. 진짜? 어떻게 진짜 그래? 이거를 위해서. 네. 이거를 위해서? 영지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소맥은 그래서 몇 잔 드셨어요? 그 세 잔을 먹었는데. 세 잔? 많이 드셨네. 이게 맥주 잔에. 아, 이거 너무. 아, 괜찮아. 괜찮아. 언니, 우리 보는 방송 아니야. 그치. 괜찮아. 그게 나한테. 어, 안 돼! 근데 언니 뭐 자객이야? 왜? 언니가 나한테 DM을 보내면
오래오래 해, 같이 해요 라는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나한테 크게 와닿는 게 오래오래 우리 신에서 같이 계속 함께 하자는 말은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뭔가 나한테 확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솔로 10년 차거든? 그니까! 10년 차야 말이 돼요? 너무 대단해!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10년이면 강사님 몇 번이 바뀌는데. 언니 그럼 내가 10살 때 24시간 이걸 한 거야. 맞아! 이걸 했어 내가 영재 10살 때. 언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소름 돋는다. 내가 그럼 내가 TV에서 저 사람 왜 맨발로 춤을 추지? 했던 게 언니야. 어머 근데 가서 복분자 먹고 있고 와가지고 같이. 아, 언니 안 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니 언니 그치? 취할 수 있는데 뭔가 약간 왜 내가 영재 텐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가 이상해. 우리 주파수에 안 맞는다. 어떤 게 맞을까? 아유 뭐가 맞을까? 아유 언니 뭐 배는 안 고파? 배? 너 안 배고프지? 고파? 내가 해줄까 뭐? 뭐 해줘 해줘? 뭐 해줘 해줘 해줘? 알았어. 맡겨봐. 알았어. 언니 근데 뭐 어이 뭐 징검다리 뭐 파쿠르 이런 거 했어? 왜 거기로 걸어다니지? 뭐 만든 건지 알려줄 수 있어? 이거 그 멕시칸 좋아해? 너무 좋아해. 멕시칸의 그 맛은 아니겠지만 그냥 한국식 살사 딥. 살사 딥? 왜 굳이 어렵게 어렵게 방울토마토를 쓰냐면 이 껍질이 그렇게 그 식감이 좋잖아. 아 맞아. 물컹물컹 말고. 껍질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방울토마토로 준비해달라고 해주세요. 오 디테일이군요. 이거를 이 여성의 허점은 어디일까? 허점 되게 많아. 어떤 허점이 있지? 되게 많지. 영지가 찾아봐. 내가 찾아봐? 왼쪽 얼굴을 좋아해. 어 맞아! 근데 언니가 약간 이 가르마 스타일 고수하는 게 나는 되게 잘 어울리고 좋아서 예쁜데 오른쪽 얼굴도 기가 막히다는 사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싸! 아싸요! 내가 워터밤을 이번에 가는데 나도! 근데 내가 언니 워터밤에서 수영복 입은 걸 보고 나도 수영복을 입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있잖아 콜터넥 검정색 탑을 입고 벗어야해 볼레로를 입었어. 검정색 볼레로를 입고 그날 이제 스포츠 브라자를 할까 검정색 브라자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검정색 브라자를 하고 갔어. 검정이었어. 근데 내가 겨울을 보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볼레로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겨우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볼레로를 올리려고 갔는데 브라가 만져진 거야 공연하고 있는데. 그럼 내려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 계속 노래를 불렀어. 아니, 막 이렇게 만졌는데 브라가 만져지더니 밑에 그 홀터넥이 여기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고서 내가 아 이거 언제나 이거 언제나 이거 언제나 이거 생각하면서 언제 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다 불렀어. 다 불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디수트처럼 검정색이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다 의상인 줄 알아. 그냥 브라였어. 어, 브라, 완전 브라. 와 브라 완전 브라. 내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연차가 쪼렘 연차잖아. 연차가 쪼렘 연차에서 내가 순간 생각해서 아 내가 현아 씨나 선미 씨였으면 옆에서 내 브라 자를 보소 했을 텐데 내가 연차 그게 안 되는 거야. 눈물이 너무 나요. 양파 써서 양파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난 또 브라 자 공개하면 근데 해야 돼. 색깔 다른 거 입고 왔었어 봐. 아 근데 사실 브라야 요즘에 뭐 그냥 보여도 되는데 이제 브라 말고 다른 게 보일까 봐 걱정이잖아. 그치? 눈 예뻐. 아니 모르잖아. 사람 인생 다 모르는 일이잖아. 그치. 진짜로. 내 뒷벌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안녕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언니 그런 위험이 있었어? 그치 있었지. 진짜? 워터밤 때 그랬어. 어? 왜? 그때는 완전 짝 붙는 바디슈트 아니었나? 난 몰랐는데 저는 구찌 수영복이 나 수영복이니까 샀어. 사서 입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찌 수영복 밑에 수영할 때 입지 말라는 거야. 어? 왜? 왜 걔는 왜 수영복을 왜? 그러니까 텐션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물 맞고 무거워지면은 이게 내려가? 내려가는 거야. 어머! 원단이 어머! 물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무거워져서. 근데 나는 걱정이 없는 게 나는 그 요즘에 내가 진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니플 스티커가 맞아 유행이야. 되게 잘 나와. 유행이야. 응. 그래서 나는 항상 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태를 대비해서? 오케이. 왜냐면 언니, 그러니까, 어디 제품 써요? 일단은 나는 그 레이스로 된 게 레이스. 있고
그 그냥 민무늬로 된 게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꽃 모양이 있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있는 거구나. 그 실리콘으로 된 게 있는데 그 영지가 만약에 땀이 너무 날 것 같아. 땀이 너무 나. 그럼 실리콘은 참 안 돼. 왜? 그럼 같이 더욱? 왜냐면은 그, 그 땀샘이 존재하잖아. 맞아. 땀나잖아. 그러면은 실리콘이 떨어져. 그러니까 할 거면은 스티커로 된 그 꽃 모양을 추천할게. 왜냐면은 왜냐? GTMI다 GTMI. 계속 기빨렸어. 한번 더 먹자. 간을 내가 먹어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어 잘 어울린다 지금. 어 맛있어. 어, 맛있네. 드셔 보실래요? 오늘 이거 끝나 좀 더 만들어 주고 가. 그래 그래. 2kg만 만들어. 이게 뭐야? 한 식당이야 뭐야? 그 뭐 하고 살아요? 아니 나 내가 사람들이면 언니 못 본 지 꽤 돼 가지고. 근데 나는 쉬질 않았어. 어? 뭐 했어 언니? 나 싱어게인하고. 아 맞네. 왜 그렇게 느끼는 거 같냐면 모든 곡 하나 하나에 어쨌든 파격적인 모습의 뭔가를 항상 들고 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많이. 내려놓고 되게 파격적인 곡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 파격적이긴 해. 약간 네. 조금 트로트 같거든. 진짜? 살짝. 처음 시작하는 기타 리프가 띠리리리링 약간 이래. 그래가지고 어 이거 내가 살릴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계속 그게 맴돌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런 게 한국의 어린가 싶기도 하고. 그치, 그치, 그치. 그 느낌이 있어서 막 안무에 붙이고 나오고 고무줄 놀이를 해. 고무줄 놀이. 연령층이 진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냥 확 점프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조금 지났지만 왜 그 조금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또 해외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약간 그 챌린지. This is so smart. 아, 그치. 아, she's smart. So smart. 아. 맞네. 아, 언니가 진짜 똑똑하다. 이제 아무래도 두 팀이 같이 진행을 했거든. 근데 이제 고무줄 그런 거는 모니카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신기하다. 또 이제 그 이렇게 훌라춤을 춰. 훌라춤? 근데 훌라춤을 추는데 미안해 내가 어디 언니 거기 춰봐 거기 춰봐 내가 막 이렇게 추는 게 아니고 진짜 멍 때리고 춰. 어머 우와 우와 오, 신기하다 엉덩이 이렇게 움직여. 근데 나는 엉덩이가 좀 작아서 근데 우와 그거야 영지야. 내가 오히려 난 영지한테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나는 영지가 원래 이런 텐션의 아이이지만 좋아하는 것도 이게 일로서 뭔가 돼버리면 영지가 그 텐션을 잃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내가 항상 TV 보면서 느낀 게 아 영지 저러다가 탈락했는데 그냥 아, 어 뭔 소리 뭐야? 진짜 아니 실제로도 그 위장도 탈이 나고 마음 뭔가 마음도 탈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거의 인생 살아온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일에다가 지금 쏟아부은 시점이잖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언니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겠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가 보는 나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보는 나도 많이 바뀌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응석 부린다고 하고. That's right. But I'm a 금쪽. I'm so 금쪽. 난 너무 어려. I'm so child. 또 문제점이 있어. 뭐? 평균 연령이 너무 어려졌어. 맞아. 아, 너무 어려졌어. 진짜. 영지도 어린데. 그러니까 나도 어린데 이 어린 것들 더 치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미쳐. 아, 이게 진심이. 이게 진심이 아니라. 자, 이게 진심이 아니고요. 나도 어린데. 그래, 아이고 우리 누가 우리 영지한테 그랬어. 되게 오은영 박사님 같아. 언니 그럼 후회도 잘 없는 스타일이에요? 후회를 안 하려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후회 안 하려고. 박수! 근데 아무리 내가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후회는 남아있길 마련이잖아. 맞아. 진짜 작은 아쉬움이야. 맞아. 언니는 그런 걸 뭔가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는 생각은 나지만 그랬던 것도 이유가 있겠지. 아,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때 생각으로. 그때 후회했던 뭐 선미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이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해. 언니가 되게 강한 사람 같아. 되게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사실 내가 이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어. 아, 진짜? 왜? 나도 정말 막
뭐 약도 먹고 그렇게 조금 아,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내가 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평생 약 먹으면서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나는 쉴 때 뭐 하고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어? 언니도? 나도. 보통은 뭐 하고 쉬었어요? 취미나? 아니 동물의 숲. 동물의 숲. 그치? 그게 언니의 소확행인 거지. 사람은 잘 안 만나고 쉴 때? 어, 절대 안 만나. 진짜? 왜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야.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왜냐면 사람을 만나는 진짜 정말 쉬는 날에 사람을 만난다고 다짐을 하는 거는 그건 다짐이 필요한 거야. 맞아, 필요해, 진짜. 필요해, 필요해. 스케줄이야, 그거. 그런 사람이 근데 또 외로움을 느껴. 그거를 어떻게 조금 채우는 편이야? 동물의 숲 하면서 채우는 편이야? 어, 사실 아.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나 내 생일날 스케줄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른 거야. 뭐, 시간이. 거, 어, 근데 어, 생일이 진짜 이렇게 끝나나? 그냥 조금 외로운 거야. 조금 외로운 거야. 근데 이제 동물의 숲을 켰어. 근데 주민들이 생일 축하하러 파티를 해주러 온 거야. 아니 잭슨이 갑자기 나한테 아, 할 말 있다고 따라오래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근데 막 그 케이크랑 사진이랑 막 그 가랜장 해본 거야. 미야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찐인 거 같아. 근데 이것도 들어야 돼. 어.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가 끝났어. 내가 화장실에서 하고 있었거든. 근데 화면이 넘어갈 때 화면이 잠깐 검해지잖아. 얼굴이 뻘. 근데 나는 이게 언니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반증인 것 같아. 왜? 원래 그냥 하는 얘기야. 언니가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언니가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서 뭐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나 감독이 우신다. 아, 언니가 이게 술은 별로 안 취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편이었다. 심플패치 문제에서 이게 레전드였는데 언니 뭐 솔직히 신곡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고. 어, 아, 난 사실 신곡 얘기 안 해도 되거든. 난 사실 영지, 난 진짜 영지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라서. 아, 그리고 우리 연차쯤 되면은 뭘 홍보하. 그리고 약간 언니 진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사심 채우려고 나온 거 맞는 거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어떤? 제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웃어주실지 잘. 진짜? 네. 언니가 보면 알 거야. 다시 영상을 보면 아 이거 멀리 왔다. 우리는 이 여성을 너무 몰랐어. 그리고 나는 시청자도 나랑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좀 내가 내려놔서 이렇게 또 즐겁게 어, 촬영을 언니 마, 오늘 많이 내려놨지? 오늘 그러니까 나 이제 31인데 뭐 내가 뭐 들어올 때부터 나 31인데 뭐 니네 뭐 어쩔 거야? 아 니네 뭐 자를 거야? 막 이 텐션으로 들어와가지고 언니가 아 그러니까 아이돌이지만 31인데 그래! 뭐 어떡해 아이돌이지만 31 되게 애니 제목 같다. 자 아이돌이지만 31 선미편 제발 선미 씨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정도면 돼? 너무 돼. 아니 영재야 근데 미안해. 뭐가 미안하고 뭐가 미안해. 언니! 어? 2022년에 미안하다는 말을 5번 이하로 줄여볼게요. 아 오케이. 언니는 미안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약간 나 미안해가 좀 습관이지. 습관이지. 어. 기본값을 언니 안 돼. 미안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많이 써서 좋은 말 아니란 말이야. 조심히 가. 살짝 당겼다 빼야 돼요. 당겼다가 밀어. 오케이. 잘 가요. 아 매니저님 미안해요 내가. 내가 미안해요 저 언니 어떻게 저거. 언니 저거 저거 어떡해. 차라리 취했으면. 아 우리 언니. 아 그럼 우리 컴백 파티 진짜로 6월 29일에 동물의 숲에서 진짜. 우와 진짜요? 왜요? 왜요? 너무 슬퍼서. 아 진짜? 당신 행복이에요. 아니 왜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감동했어요. 열이 올라요. 어머, 띵섬 잘 꾸몐어. 선미 언니예요 이거? 아니 아니. 저, 뭐, 어 미아 여기 있는 건데? 어 됐다. 팍팍 차려놨어. 어머 진짜 귀엽다 선미 언니. 이거 혼자서 쪼물쪼물 꾸몄을 거 생각하니까 진짜 미치겠다. 컴백 축하해 미아. 하나 둘 셋. 이거 우리 갈게 미아. 이까만 하면 얼굴이 미쳤다는 거 아니야. 미야
컴백 축하해요. 아, 진짜 기분 묘하다.